나에겐 예술이란 나에게 예술이란 저에게 예술이란 저에게 예술이란 저에게 예술이란 나에게 예술이란 오래된 미래이다. 사고의 확장이다. 첫사랑이다. 질문의 형식이다. 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이란 기대다. 저는 고향인 것 같아요. 예술은 가장 좋은 친구다. 저는 문화의 쌀이다. 비로부터 살고 있는 애정 어린 무대이고 허기짐이다. 해도 해도 배가 고프고요. 인생의 순환이자 소통이다. 나에게 예술은 인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젖줄. 삶의 어떤 원동력이다. 예술은 혼자가 아니다. 공공재다. 생명의 온기를 주는 것? 뭐 이런 게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어가게 해주는 문? 예술은 예술입니다. 일상 속 보물찾기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다. 도도한 동반자. 빈자리다. 감각의 확장이다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안목을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나에게 예술이란 숨이다. 피이다. 혈액.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현미경이다. 멈춰있지 않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결합이다.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찰흙을 하나씩 지어줬을 때 다 다르게 빚어내는 것이다. 자기 성찰의 표현이란 말로 그냥 제 경우는 그렇게 요약을 하고 싶네요. 기다림이다. 근데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기다리느냐. 어떤 작업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계속 가슴을 뛰게 해주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단어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게 예술이었거든요. 나에게 예술이란 나에게 예술이란 나에게 예술이란 저에게 예술이란 세상을 향한 끝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예술이란 표현이다.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에너지. 곧 나다? 예술을 떼어놓고는 저를 생각할 수 없고요. 저를 생각해서는 또 예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에게 예술은 밧줄이다. 요리로 말하자면 양날이 칼이다. 사람과 사람이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두고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어내는 일. 그걸 예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다르게 감각하게 하는 기술? 수행의 방법. 네,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예술위원회가 50살이라고 하니까요.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처음 시작됐던 것이 1973년도라는 얘기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아야프 사업이었는데요. 차세대 예술 인력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일명 아야프라고 불렸었는데 제 창작 작업의 시작점이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겠다, 어떤 것들을 좀 지향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전기를 마련해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 신나는 예술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을 다녔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아니었으면 가보지 못할 교도소, 그다음에 군부대, 농산어촌, 또 다문화 가정분들과 또 몇단 섬을 많이 다녔었는데 민요를 편곡하고 그 나라의 언어로 준비해서 가서 불러드렸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진짜 파티를 했어요, 진짜. 이 창작 기금을 받는 그 순간이 제가 이제 아이를 갓 낳은 시점이었어요. 이 창작 기금을 받음으로써 물론 지원금도 도움이 됐지만 내가 작가로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책임감과 또 의지를 받았거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끊임없이 젊은 예술가들에게 많은 지원과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 교두보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거라 믿고요. 제가 이렇게 해외를 나가서 보니까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화를 사랑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많이 하는 나라이구나라는 생각에 참 다행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예술을 하고 있는 게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 생태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도해가는, 그래서 생태계와 같이 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되면 축하합니다. 뭐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같은 예술가들이 아직까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해외 안에서의 한국의 예술가들과 여러 매개자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술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예술가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예술가들이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술가 편이었었어요. 늘 감사해요.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 50년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시고 지금 50년 반 했으니까 시작이 반이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기분으로. 지금 어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진 상황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 지금처럼 예술가들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동료로서 다음 50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술과 문화를 진작시키는 일을 이 기관이 해온 건데 앞으로도 훌륭하게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직 50년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술의 시간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50년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링컨의 연설이 떠오르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리고 by the artist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산전수전도 다 겪고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 모두가 섞여서 농익은 상태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제 50년이 된 건데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계속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바람에도 흔들려보고 시행착오도 겪지만 50쯤 돼보니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를 뿜어서 일할 수 있는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예위도 이제 50이니 그만 비바람이 흔들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현장의 예술가들과 손잡고 크게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잠깐 있다 가는 사람이지만은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기 역할들을 수행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너무나도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많은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창작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여러분들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인공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역사를 함께 써 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21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예술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술은 예술을 뛰어넘어서 모든 국민들의 삶의 일부가 됐고요. 예술은 또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모든 국민에게 가까이 가서 삶이 되는 예술을 선사하는 그런 예술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가 분들이 이제 접하실 때는 조금 아직 어렵기도 하고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저희도 이제 직업 그 이상으로 좀 더 마음을 쓰면서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희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술위원회에 있는 직원분들은 대부분 예술을 다 사랑하셔서 저희 기관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가장 제가 보기엔 보람을 느낄 때가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서 현장에 있는 예술가분들이 되게 고마워하고 되게 흡족할 때인 것 같아요. 아르코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계속 발굴하고 또 신진에 대한 투자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이 있다면 지금 현재 정년 퇴직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아르코 예술극장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공인의 예술한테 돌려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주 그냥 빠른 시간 안에 그냥 막 재촉해서 나오는 예술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긴 시간 동안 그 예술가가 천착해서 자기 예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면 그 각자의 어떤 예술성들을 자기 안에 우주를 찾으면서 좋은 예술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정말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수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명의 또 예술가로서 전하고 싶고. 20세기는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했어요. 교육이 중요했는데요. 21세기는 예술이 100년지 대계입니다. 예술은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 축하하고요. 앞으로 50년을 멋있게 채워서 예술 100년지 대계 이뤄내길 바랍니다. 문화예술위원회 화이팅! 아마 예술가들한테 많은 욕도 먹고 불평도 많이 듣고 컴플레인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때마다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혁신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지원 제도는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계속 변화를 가지려고 모색한 그 지점, 그런 초심 같은 걸 잃지 않고 앞으로도 더 꿋꿋하게 저희 예술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버팀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저희와 세상을 이어주는 그 다리 역할을 좀 더 견고하고 넓은 다리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아르코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아르코 50주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화이팅! 아르코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화이팅! 예술과 함께한 50년, 앞으로 함께할 50년, 예술위원회 50주년을 응원합니다! 우리 아르코의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 진심으로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아르코 50주년 화이팅! 아르코 50주년 축하합니다! 예술 현장의 동반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아르코 50주년 화이팅! 아르코 50주년 화이팅! 아르코는 50주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은 30주년 축하합니다! 50년의 동행 100년을 약속하는 믿음 아르코 50주년 사랑합니다. 예술과 세상을 믿다 아르코 50주년 화이팅! 아르코 50주년 축하합니다. 아르코 50주년 화이팅! 와!